빨간 당신 과연 첫 번째 집은 어디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첫 번째 집이요? 바다. 부산. 부산. 아 여기. 마라도. 민수 씨입니다. 진짜가. 등뼈 좀 두드려야지 뭐. 아, 뭐 있어? 아. 이걸 하면 안 빨아도 되나? 빠는 것보다도 이렇게 디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. 그거 해라, 그거는 하지 않아. 와, 내 목길 하는데 잘 껴야지. 참 이상하네.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? 그걸 왜 하지 않아? 엄마, 이거 빼가지고 디비해 가면 그걸 못해? 네, 하시는 거 보니까 늘상 하시는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. 서투시네요. 네. 식탁 밑은 하나도 안 닦고 가장자리만 닦으시면서. 내 목길 하는데 잘 껴야지. 뭐 하시는 거예요? 수영? 수영을 왜 보고 계시지? 턱수영인데 유난히 잘한 것들이 이제 뽑아내신 거예요. 관리 잘하시네. 그렇죠. 아빠 자리죠. 네, 쇼파는 아빠 자리죠. 기본 자세는 네. 적으신 것 같아. 스마트폰. 세민영이 클레 빨아가지고 꼽았나. 근데 클레는 세 살이 빨지 왜 내 못 빨아놨나? 이 한 발이 웃긴데 이거는.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. 아버지 저 부부. 조금. 너무 안 썼나? 키스 멋쟁이죠. 완전 멋쟁이죠.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무슨 소개? 인사 한 번. 안녕하세요. 부산에 사는 김민준 아우리 김두천입니다. 저는 김민준 엄마 화태연입니다.
어색하세요? 기분 좋습니다. 아들하고 있는 시간 좀 챙기니까 더 기분 좋네요. 10한 5년이 넘었을 거예요. 20은 넘었지. 20 넘었다요? 20 넘었습니다. 자주 올 시간도 없고. 뭐 3번, 4번 안 오지. 3번, 4번 오지. 영대 오면 음식 오잖아.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바쁘면 올라가 빼고 그렇게. 아니요, 부산 가서 집에 안 간 적은 없어요. 일 때문에. 저는 이제 21, 22살 넘어서 이제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 한